자, 이어서 채권 플로우 시간인데요. 뭐 아시다시피 FOMC 결과가 이제 코앞에까지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채권의 관점으로 오늘 시장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신영증권의 조용구 연구위원입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이제 각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그 현황도 봐주시고 또 5월에 대한 채권 전략까지 전반적으로 밝혀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우선은 호주 얘기부터 좀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첫 번째 내용은 호주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어제 이제 호주 중앙은행은 금리 동결에 전망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25BP 추가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연속금리 인상을 끊고 금리를 동결한 이후에 한달 만에 다시 금리 인상을 재개한 것입니다. RBA는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나 둔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목표치로 돌아오는데 긴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호주 소비자 물가 지수는 분기에 한 번씩 발표되는데요. 1분기에 7%를 기록했고, 중앙은행의 전망에 따르면 올해 말에 4.5% 정도, 2년 후인 2025년 중반부에나 3%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립 로우 총재는 일부 추가 긴축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밝혀서, 추가 인상에 대한 여지도 남겨둔 상황입니다. FOMC 결과가 나오기 전에 호주에서 먼저 이렇게 움직임을 보여줬다라는 부분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동결을 예상해도 올려버리는 이런 상황이라 뚜껑 열 때까지 모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과거에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우선 FOMC 프리뷰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내일 새벽 확인될 5월 FOMC는 아마도 25BP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선 한편, 향후에는 중단을 시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책 금리는 25BP가 인상이 되면 5.0에서 5.25 밴드로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연준은 지난 3월 포워드 가이던스를 약간의 추가적인 정책 조정이 적절할 수 있다로 변경을 하면서 긴축 사이클이 종반부에 도달했음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만약 이 포워드 가이던스에 또 다시 변화를 준다고 하면 향후 인상 중단을 의미하거나 시사할 가능성이 일단은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어제 이제 JP 모건에서도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일 가능성이 여전히 40%가 넘다라고 언급한 것처럼 5월에 금리를 올리고 6월에도 추가적으로 한번 정도 더 인상 가능성을 열어둘 것이라는 우려도 일각에서는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자, 연준의 이런 25BP 인상도 인상이지만 그 이후에 나올 얘기들을 지금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은 이런 분위기고요. 유럽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이번 주에는 이제 금요일에는 또 이제 유럽 중앙은행 ECB 통화정책 회의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ECB는 5월 회의에서 25BP 인상으로 금리 인상 폭을 축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50BP 인상을 이어가고 있었고요. 다만 전망의 리스크는 동결 쪽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이고 상방 쪽으로 오히려 50BP 인상을 고수할 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로존 경제 상황이 우려보다는 양호한 상황이고 높은 근원물가 상승률 이런 부분 때문에 ECB는 다른 중앙은행 대비 매파적 스탠스를 견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은행권 관련된 금융 불안 리스크도 미국 대비 유로존이 훨씬 양호한 것으로 보입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다음 회의인 6월뿐만 아니라 7월까지도 금리 인상이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할 수 있기 때문에 유럽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매파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됩니다. 네. 자,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미국보다는 유럽이 조금 더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핸들링을 좀잘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5월에 채권 투자 전략 바로 넘어가 볼 텐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5월 채권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채 금리는 최근에 상하단이 제한된 박스권에서 등락을 하고 있고, 변동성도 최근엔 또 낮아지면서 주로 대외금리 변동에 연동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한국은행이, 오늘 이제 총재 말씀도 있었는데요. 현재 기준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추가 인상에 대한 긴장감은 사실 시장에서는 크진 않은 상황입니다. 여전히 이제 조기 인하에 대한 어렵다는 시각과 연내에 그래도 인하가 가능하다라는 시각으로 양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달 회의에서는 원화 약세 부담으로 인해서 만일 금리 인상 소수 의견이 한두 표 출연한다고 하면 조금 더 긴장감이 좀 올라올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신규 채권 투자에 있어서는
지난달에 이어서 조금 더 좋은 진입 기회를 기다린 전략이 바람직해 보이고 기존의 채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보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분기 말에서 3분기 초 정도에 수급적인 요인 그리고 대외금리가 일시적으로 변동성을 보일 때 금리가 좀 저희 금리도 올라온다고 하면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채권시장 전략 들어보셨고요. 확실히 그런 금리와 관련된 이벤트들이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금리 이벤트를 포함해서 금융시장의 주요 일정들도 잡아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5월 금융시장 주요 일정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통화정책 회의를 포함해서 금주에 FOMC와 ECB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다음 주에는 영국 영란은행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은금통위는 25일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주요 경제지표로는 수출입 동향, 각국의 제조업 지수, 그리고 물가 지수, 그리고 이번 주말에 발표될 미국의 고용 지표 이런 부분들에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파월 의장의 연설, 통화정책 회의 의사록, 미국 연준의 베이지북, 그리고 이번 달에는 OECD의 경제 전망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런 이벤트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중요한 글로벌 이벤트를 앞두고 오늘 말씀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채권 플로우에서는요, 신영증권의 조용구 연구위원의 전망을 들어보셨습니다.